헛대가 터지는 것으로 이제 이 사람의 전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된다. 폭력을 가해서 상대의 코피를 터뜨렸다.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제가 구경한 이제 싸움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방관자였다. 아, 방조했다. 학폭 방조자다. 아, 조금 혹시 궁금하신가요? 뭐가 궁금할까? 본인 뭐 주먹이요?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맞짱토론 어느덧 그 11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역시나 이 준맞짱토론 같이 해주실 두 분의 출연자분을 모셨고요. 한 분은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좀 당혹스러운 면상을 좀 지니고 계시죠? 좀 여러분들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토론은 웃으면 바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너의 눈, 코, 입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옹호하실 농객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마징가데트 광진구 남봉꾼 김영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이제 남봉꾼이랑 프레임 씌우는 게 굉장히 탐탁진 않지만 오늘 열심히 눈으로써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코 맡은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살남 공유기 웃지 마시고요. 양천구 대원구 담당자 이주용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 잠적 기간 끝에 돌아온 이진용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대홍단 감자.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코이 주제에 관련해서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김영준 씨부터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준비하는 1번 자료 사전 자료입니다. 눈, 코 그리고 입이죠. 기본적으로 눈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신체의 일부 기관이고요. 그리고 새로 싹이 막 터져 나오려는 그 초록의 싹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새 시작. 생명이 약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의 중간에 달려있는 그 코는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디 매듭 무언가를 잡고 이 태어나는 생명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은 어떤가요? 입 한번 봅시다. 입은요 후두를 통해서 후두의 끝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가미의 방언 인간이라기보다는 또 생선의 주둥이에 쓰이는 또는 아가미에 쓰이는 말로 그닥 인간에겐 조금 그닥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언어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네, 눈이 생명의 약독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네. 당신 명상 다크서클 개 많은데요? 화장으로 가렸는데요? 나는 수위중남이다. 수위중남입니다. 수위중남. 아하. 자료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코가 없다면 어떨까요? 네. 눈이 없다면 반대로 어떨까요? 눈이 없는 모습은 여기 코의 삼국지에 하우돈 그리고 풍투어슬의 이제 장님 듀오 있죠. 장님 듀오. 장님 듀오는 눈이 없지만 굉장히 코스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이 없는 모습은 어떨까요? 헬로키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사용을 했던 이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코가 없는 모습이 가장 흉측하다. 눈이 없고 눈이 없으면 코스가 있고 입이 없으면 뭔가 귀여움이 있는데 코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기 신 다음에 바로 죽죠. 해리포터에게. 네,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진용 씨? 아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이진용 씨? 네. 볼드모트 씨는 코가 없는 게 아니라 낮은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성형외과를 찾지 못해 낮은 상태를 유지 중인 겁니다. 제 콧구멍 안 보이시나요? 코의 형태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콧대가 있습니까? 아, 콧대가 낮은 사람은 코도 아니다. 아이고 아, 난. 이렇게. 아이고 난. 아. 콧대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 네. 마스크 쓴 현재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지금 거의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빨리 이 시국이 끝나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인간처럼 살아야죠. 예.
일단 이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키스 해보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성적인 공감대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이제 입술과 입술로 우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첫 키스 이런 순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입이 없다면 이 뽀뽀, 흔히 말하는 키스 이런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좀 불가능해서 굉장히 좀 슬퍼지죠, 인생이.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김민우 씨? 네, 한 분씩 말씀하세요. 이재용 씨 먼저 하십시오. 키스 해보셨나요?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쳤나요? 아, 키스 해보셨나고 그냥 묻고 있는 거. 저 5번 해봤어요. 김민우 씨? 상대를 밝힐 수 있나요? 이지용 씨? 네? 진짜 개또라이입니까? 김민우 씨, 예? 그 5번 혹시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수능 볼 때입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김영주. 전날 했다. 전야제? 전 주기적으로 합니다.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고요. 아, 네, 그럼 이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준맞짱 토론에서 나름 논리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무지성 중 가장 지성인 제가 가져온 자료는 역시나 지성이 담겨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건 바로 눈입니다. 우리는 눈을 보고 사람을 가장 먼저 판가름하죠. 그래서 첫인상이라고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자료들이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라서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다? 눈이다. 코 보나요? 아니죠. 입 보나요? 만나자마자 키스 박을 생각을 하는 김민우 씨와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눈을 봅니다. 눈을 보죠. 앞서 나가지 않아요. 눈이 가장 중요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요소이고 그만큼 귀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준 씨, 말씀하시죠. 저기 눈 성형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본인 그 가슴 성형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아, 안타깝게도 가슴이 너무 커서 축소 수술을 좀 했습니다. 제 대흉근이 너무 큰 나머지 빅파이 논란이 불거지고 싶지 않아 축소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반론 들어가겠습니다. 반론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아, 네. 반론을 하나. 네, 말씀하세요. 어떤 반론? 네. 네. 아, 10번 자료 두 개를 10번. 씌워주시겠습니다. 눈과 입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륜 만화경 사륜환 혹시 아십니까? 만화경 사륜환 모르십니까? 나선환 안 맞아보셨나요? 학창시절에 시돌이? 아픈 척을 했어야 됐습니다. 눈을 이제 아마테라스로 뜨면은 아 이제 불에 타 죽는 연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이제 학창시절의 씁쓸한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옆에 자른 이제 패깃발로도 유명한 루이스 수아레즈인데 이렇게 입이 위험합니다. 눈과 입이 이렇게 위험한 코로 여러분 사람을 위협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코로? 들어본 적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지용 씨, 네? 당신 십덕입니까? 나루토를 모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나루토 나선환을 안 맞아봤다? 그게 더 시떡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발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오타쿠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자료를 가져오신 것은 자충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루토라는 억제 소조? 애니메이션 봤으면 알겠지만 눈깔 전쟁입니다. 나루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크라의 양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출신에 따라 갈리는 눈깔입니다. 눈깔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눈그 자체로 힘이에요. 그런데 저런 걸 가져왔다? 자충수죠. 그리고 코로 위협한다는 말 없다고 하는데 저희 눈 수술하고 눈 맞으면 안 죽습니다. 이빨 수술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빨 맞아서 부러져도 안 죽어요. 근데 코 수술하고 코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기관인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있어서 수술했다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요. 우리가 니코가 석자라는 그 발언이 있죠. 자기의 곤란이 심하여 남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말을 니코가 석자라는 말합니다. 코 자체가 이제
이 관용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안 좋게 쓰이죠? 그러니까 코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코가 너무 크면은 이제 안 좋다는 뜻인가요? 이지용 씨의 코가 저보다 크다는 거죠. 코가 너무 크다면 안 좋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진용 씨는 콧구멍에 100원짜리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TMI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코큰 사람들은 코큰 사람들은 이제 대장부의 기질이 있다. 대장부의 기질이 있고 성공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네 분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유재석 씨도 굉장히 이제 코가 큰 걸로 유명하시고 우리 프로토스의 전설 김태경 씨, 괴물지 씨, 코뚱갱 씨까지 그리고 이진용 씨, 네. 이렇게 다섯 분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코가 커서 성공을 하지 않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관용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용 씨? 네? 너 지금 백수잖아. 학기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당신은 연세대이면서도 아직도 고려대를 선망하고 있네요. 백수의 왕, 이진용. 호랑이 아닙니까? 백수의 왕이 왜 호랑이지? 호랑입니다. 넘어가시죠. 사자로 알고 있는데? 네. 호랑입니다. 김민우 농객은 지금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팬 채널에도 올라올 만큼 클립이 따였는데요. 선수부터는 눈빛이 달라라고 언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시 시청하던 모든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본인을 사랑하는 팬 채널의 운영자인 저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분은 이제 삼수인 김오수 씨고요. 제가 아닙니다.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분은 삼수시고 저는 이제 오수이기 때문에 저분은 좀 다른 분이고 채널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이민우라는 닉네임을 지니고 있지 오수감자라는 닉네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논란이 되겠네요. 일단 인사드림 넘어가겠습니다. 이지용 씨? 네? 좀 웃어라. 6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역시 6번 자료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제품이 뭐죠? 김민우 씨? 펩시입니다. 오른쪽의 제품은 뭐죠? 코카콜라죠? 이건 코카콜라? 논란이 되겠네요. 아, 여기서 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펩시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이제 사회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더 비싼 코카콜라가 더 맛있지 않나. 그래서 펩시를 좀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카콜라, 코가 제일 중요한 부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용 씨, 이진용 씨, 아 먼저 말씀하세요. 해당 제품은 카피 제품으로 원래 제품의 이름은 홍카콜라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카콜라요? 김영준 씨?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당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을 지지했습니까?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의 색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적 모순을 지닌 말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색이 없습니까? 본인이랑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라를 방에 코를 만지면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이런 임신하기 더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코가 이제 어떤 복, 어떤 출산 이런 거에 상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 보라를 방 코를 만지면 이상입니다. 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 떡두꺼비 같이 생겼나요? 처음 듣습니다. 이게 제일 놀랍네요. 이지용 씨? 네, 오늘 토론에서 가장 아, 네? 놀라운. 그럼 당신 뭐 닮았다고 평소에 들었어요? 평소에 낙타 혹은 타조? 네, 눈이 좀 소. 네, 눈이 좀큰 친구들을 닮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눈이 좀 강조가 되는 동물들을 닮았다고. 아, 눈이 강조되는 동물을 닮았다고? 아, 이진용 씨가 알겠습니다. 치명적인 좀 실수를. 네. 첫 토론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든다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하지만 코도 대단하다. 코도 대단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흔한이 그 굉장히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 왼쪽에 좀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웹툰으로 활용되어서 10대 어떤 상징물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정글 OP 챔프죠. 여러분들 OP 마크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 챔프 리신도 눈을 가렸죠. 시각을 포기했습니다. 시각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또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신체 부위 중 가장 소중한 눈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남들 다 포기하고 똑같이 포기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죠? 리신도 그렇게나 소중한 시각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강하게 갈고 닦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아주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강한 힘을 얻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뭐 어디 논문 쓰러 왔어요?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후각을 포기한 사람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저는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의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면 후각을 포기합니다. 코를 잘라내셨나요? 후각을 포기합니다. 후각은 분해진 거겠죠. 아니, 이상입니다. 포기합니다. 전 네. 입으로 숨쉽니다. 네, 두 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집어치우시고. 티키타카 좀 적당히 하시고요. 김영준 씨의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기꾼은요, 마스크로 사기를 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시국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전체적인 윤곽을 눈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인상처럼. 그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결과 5-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2번 김영준 씨 말씀해 주시죠. 결과입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차은우 서광준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스위 충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밑에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기꾼들,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이 마기꾼들,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눈은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리지조차 않죠. 그만큼 마스크로 가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우리는 눈과 코와 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된다. 아, 코시국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기분 나쁘네요, 단어도 어? 코시국. 코시국이요? 코시국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쁩니다. 넘어가도록 네, 코시국 기분 하겠습니다. 나쁘네요. 네, 또 하나의 자충수 감사합니다. 아, 이것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반이양에게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네, 의과생만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온 자료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해 있는 병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안과 있고요. 치과 있는데 코과 없습니다. 이비인후과라고 하여서 귀와 코, 목, 안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병원에서 모두 해버립니다. 그만큼 코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단독으로 병원이 있는 건 안과와 치과입니다. 코과가 없다? 이것은 그만큼 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네이버 검색 결과잖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반인에게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안과를 최근에 가보신 적이 언젠가요? 없는데요? 이비인후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뭐죠, 저건? 호조심 속담 있습니까? 호조심 속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 조심 속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속담들이 입을 조심해라. 입 잘못 놀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본인도 이상입니다. 아, 이준용 씨? 슈가 네? 맞짱 뜨자는 거야? 네, 일단 과열된 분위기를 살짝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만 살았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기관은 다 죽고 입만 살았다. 그만큼 입만 사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관도 잘안 됐는데 입만 살아있다. 아, 이것은 시너지 효과도 낼수 없고 그것만이 존재했을 땐 가치가 없다. 입은 그런 기관입니다. 단독으로 소중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지용 씨 입꼬리 좀 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지용 씨 포착이 좀 됐어요? 예전 연구팀 활동 당시의 또 모습인데요. 예전 이제 스튜디오샷 출신 이제 아진님이 나는 재미있는 사람 연상 좋아하니까 이지용 씨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입을 이렇게도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이지용 씨가 어떻게 입을 부정하죠?
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이준용 씨. 좀 이거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씨? 뭐 네? 아직도 좋아해? 뭔 소리야? 얘기해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저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촬영 영상의 원본을 보면요. 이진용 씨는 입보다 콧구멍이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용 씨는 원래 입보다 콧구멍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편이고 눈으로는 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입은 좀 그렇지 않나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은요 거짓말도 볼 수 있어요. 코는 뭐합니까? 코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은요 거짓말을 치는 수단입니다. 입은 그만큼 좋지 못한 양날의 검이에요. 거짓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혼나죠. 사기를 치면 깜빵 갑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죠. 눈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입이 친 나쁜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눈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범인은 당신이야. 이상입니다. 이지용 씨? 네. 선거 유세 나왔어요? 코난이었습니다. 일단 우렁찬 입에서 나온 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뭐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국의 남성분이죠. 이분의 한쪽 눈 역시나 없습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씨가 이 생각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 씨가 유행을 했던 이유는 눈을 하나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가리고도 패션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준 씨는 유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입은 어떻게 되죠? 하나예요. 가리면 망합니다. 콧구멍 하나죠. 네? 뭐라고요? 코난 성대모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콧구멍 두 개라서 하나 막으면 괜찮지만 눈 하나 가리면 패션으로 쓸 수 있지만 입은 가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모순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김민우 논객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친 겁니까? 김민우 논객은 저번 주 저와 라이브를 할 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에이터 민민민우가 아니라 남성 김민우로서 소개팅에 임했다. 아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냐 물었는데 전 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응 눈나 아닙니까? 눈이 아니라 눈나 아닙니까? 아, 이지용 씨 유리스트립 감사드리고요. 모두 눈나 나 죽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두 토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으로 돌아와 주시죠. 자 결과는 아 그래도 2등이네요. 야 뭐야 내 꼴찌야? 압도적이네요. 네, 이진용 씨의 정서에 딱 맞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았나. 19. 이진용 그 와 미쳤다. 아니 근데 닌 왜? 야 이거는 솔직히 자기 채널 말이야. 채널 말이요? 저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제 채널 내가 얼마? 내가 이거 자기 채널이라 그래. 씨.